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가장 키우기 쉬운 레오파드 게코라는 도마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거예요. 지금 곤충하모니에는 중 10종류 정도의 모포를 가진 레게들이 있는데요. 그 레게들이 정말 발색이 다양해요. 발색이나 패턴에 따라서 모포가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사육 정보, 그리고 뭐 산란, 그리고 뭐 배란,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것에 따른 대처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렉사라는 바로 레게 사육장이에요. 지금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블레이징 블리자드. 아, 글씨가 너무 개판인데. 슈발, 슈아이텐 발디. 욕한 거 아니고요. 슈아텐 발디 파이프, 뭐 슈아텐 발디, 슈아텐 발디, 뭐 맥스노우도 있고요. 막 되게, 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깜짝이야. 와, 주운인 줄 알았잖아. 원래 바닥에 여기에 키친타월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제가 키친타월을 오늘 잘못해서 못 사와서 우선은 곤충 이끼로 살짝 습도를 유지시키려고 대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은신처가 이렇게 있어줘야 되고요. 저는 그러지마. 아직 손길이 많이 타지 않아서 애기가 약간 시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맥스노우예요. 굉장히 귀여운 친구죠. 너는 안 물냐? 와, 오늘 왜 그러죠? 자, 그리고 슈아텐 발디라는 친구예요. 안녕. 너 멈춘 거니? 너 멈춘 거니? 그리고 스트라이프라는 모프인데요. 스트라이프는 노란색 줄무늬가 저렇게 나 있어서 그래요. 네, 두 마리가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알비노 루시스틱, 그리고 일반 루시스틱이에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이 친구가 루시스틱이고요. 저 안에 있는 친구가 알비노 루시스틱이에요. 발색이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죠. 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야, 너는 왜 먹이그릇에 들어가니? 저기요, 일어나세요. 자, 저 친구도 블리자드고요.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이쁜데 약간 초코 앤 크림?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저 친구는 맥스노우라는 친구예요. 베이비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맥스노우 알비노랑 스노우 루시스틱이네요. 와, 진짜 귀엽다. 순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디아블로 블랑코라고 해요. 가격대가 10만원대가 넘는 친구예요. 지금 이 친구는 수컷인데 제가 열심히 길러보려고 데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비노. 안녕.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니? 저기 안에 따뜻한데.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슈아텐 발디예요. 슈아텐 발디인데 약간 컸어요. 아성체 사이즈라고 좀 더 큰 친구예요. 그러니까 귤이 있잖아요. 제가 기르는 귤이가 바로 슈아텐 발디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모프들이 있습니다. 칼슘제가 꼭 필요하고요. 칼슘제와 그리고 온도 시스템이 가능한 전기장판이나 렉사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잠잘 수 있는, 그리고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은신처들이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저런 은신처보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습식 은신처를 써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베이비들 때에는 탈피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습도가 항상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먹이는 바로 썸이라는 친구들이고요.
이 미럼이라는 친구들이 손으로 만지기 힘드시면 핀셋으로 먹이 그릇에 옮겨 주시면 됩니다. 야, 너는 좀 팔심으로 샤워하고 있는 거니 뭐니 해서 먹이 그릇에 미럼을 넣어주고 칼슘제를 조금만 넣어주고 흔들어 주면 애들이 칼슘제와 미럼을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물은 물그릇이 있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을 뿌려주면 물방울을 핥아서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는 이렇게 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꾸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물품들만 있으면 사육 방법이 종료입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장에 키친타월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한 겹에서 두 겹 정도의 키친타월이 깔려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습식 은신처를 넣어주고요. 습식 은신처에는 곤충이 있기 또는 코코피트라는 바닥재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넣어주는 이유는 습도 유지를 위해서 넣어주는 것도 있고, 폭신폭신한 은신처와 대각선 방향에 물그릇과 미럼 그릇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엔 칼슘제를 부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을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요. 다음에는 미럼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애들이 양껏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넣어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 애들이 미럼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삼켜지기 때문에 미럼이 렉의 몸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수량씩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껏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로 주면 좋고요. 바닥에는 쿨존이랑 핫존, 그러니까 습식 은신처가 있는 부분에 핫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쿨존이라 해서 반에 반 정도 이렇게 영역을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렉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귤이랑 똑같은 발색을 가진 슈아템 발디인데요,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간단한 사육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육장 뚜껑에는 환기 구멍이 확실히 많아야 되는 게 좋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빠르게 진행해서 알려드릴 게 또 있어요.